안녕하세요. 조울시골의 꽃베란다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리하며 꽃을 키우는 꽃쟁이 조울시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들 지내고 계시나요? 요즘처럼 안부를 묻는 게 아주 중요한 인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야기는요. 많은 입문자분들 중에서 저에게 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제라늄 화분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라늄 화분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좋을까요? 아니면 크다고 해서 좋을까요? 거기에 대한 제라늄 화분 사이즈의 장단점들을 좀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즌에 어떤 제라늄 화분 사이즈를 맞춰서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좋으시고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예, 좋아요 한번 진하게 눌러주시고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화분 중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화분 중에 따란 이런 토분을 이용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가벼운 플라스틱 슬립분들을 이 두 종류를 주로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화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죠. 제라늄 키우기에 아주 훌륭한 화분인데 이런 흙으로 만들어진 토분은 좀 무겁기도 하고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숨을 쉬는 토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마름이 조금 이런 슬립분보다 조금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앤틱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에 뭘 심어도 아주 뽀대나게 예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토분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슬립분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어디서든 주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볍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천차만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색깔도 다양하다는 게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두 화분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오늘은 화분의 종류가 아니라 화분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분이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시는 게 제라늄 화분이 큰 게 좋은가요? 아니면 작은 게 좋은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따른 길라잡이 이야기입니다. 자, 조울시골은 보통 제라늄들을 분양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제라늄 삽목을 했을 때 이런 사각풀분에서 이 정도로 좀 키워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여기가 좀 작아졌을 때 그때 이렇게 11호, 주로 조울시골은 11호 화분에 이용해서 제라늄들 분갈이를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따란 이렇게 요 정도 사이즈에 맞춰서 제라늄 분갈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작은 제라늄들이라면 더 뿌리 내린 제라늄인데 더 작다면 이 화분 사이즈를 더 줄입니다. 그래서 10호, 9호, 7호 막 이런 식으로 화분 사이즈에 맞춰서 제라늄 사이즈가 좀 이 정도다 그러면 살짝 조금 작게 제라늄 화분을 좀 이용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라늄 화분 사이즈를 작게 쓰는 게 좋은가요? 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라늄 화분의 사이즈가 작으면 거기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제라늄 화분 사이즈가 따란 이렇게 제라늄마다 크는 성장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미니종이라든지 또 두어프종 이런 종들은 좀 땅따라게 크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제라늄 화분 사이즈를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조날종이라든지 스텔라종 막 크는 제라늄들은 화분 그 제라늄 몸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화분 사이즈들도 변경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라늄들을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키웠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요.
뿌리 내리기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뿌리 내리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또 무릎병에 조금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제라늄을 키우시는 분들이 큰 제라늄 그 화분 사이즈보다는 적당한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좀 더 작은 사이즈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화분을 쓰다 보면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자리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사이즈를 크게 키워버리면은 어때요? 몇 개 놓지도 못하고 끝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자리에 한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작은 화분으로 제라늄을 길들이게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그래서 제라늄 화분 사이즈가 작으면 제라늄들이 이렇게 옆으로 확장해서 확 크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화분이 작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영양이 한계가 있고 또 클 수 있는 또 그런 공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라늄들이 크긴 크되 이렇게 제라늄들이 크긴 크되 막 이렇게 왕성하게 크게 폭발적으로 나무처럼 되게 자라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더 이상 좋을 수고는 더 키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라늄들 화분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키워주시는 게 좋고 또 삽모기가 또 작다 싶으면 이렇게 작은 토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토분이나 슬립분을 이용해서 제라늄 사이즈에 맞춰서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분이 토분이 사이즈가 작으면 뿌리 내림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뿌리 내림이 용이하기 때문에 뿌리 무름에 자유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화분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상토를 좀 더 전략해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자리 확보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제라늄을 넣을 수 있다. 이게 좀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울수군이 그럼 베란다 안에서는 꼭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만 키워야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또 조울수군은 한번 또 볼까요? 따란! 이렇게. 뭐 이거 보세요. 예. 18호, 저희 집 토분 사이즈에 이렇게 나무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죠? 자, 여러분들 이 차이입니다. 제라늄들을 11호 사이즈에서 키우면은 이렇게 아담하게 크고요. 8호 사이즈에 키우면 조울수구처럼 이렇게 나무로 키울 수 있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라늄 화분 사이즈가 크면은 제라늄들이 이렇게 크게 클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크게 키우고 싶은데 근데 제라늄 화분이 작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제라늄 사이즈를 조금 업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조금씩 점차적으로 제라늄 화분 사이즈를 업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처럼 제라늄 화분 사이즈를 이렇게 업해주잖아요. 제라늄 화분 사이즈를 큰 걸 쓰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뭐가 좋냐? 제라늄들이 따단 마음껏 큽니다. 와, 이렇게 마음껏 제라늄들이 크게 클 수 있고 그 다음에 제라늄이 몸집이 커졌기 때문에 또 뭐가 좋을까요? 꽃볼이 팡팡팡 많이 올려져요. 그 다음에 꽃도 제라늄 11호에서 이런 이렇게 이런 꽃이 핀다면은 자 이런 꽃 사이즈도 달라요. 화분 사이즈가 작으면 꽃볼이 작아요. 여러분들. 예, 확실히 작거든요. 근데 15호나 큰 사이즈에 크면은 제라늄 꽃볼이 두둥 요렇게. 예, 이것도 지금 똑같이 큰 사이즈거든요. 요렇게 꽃볼이 굉장히 크죠. 예. 요렇게 화분 사이즈에 따라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고 화분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또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취향에 맞게끔 나는 제라늄들이 나는 이 제라늄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 제라늄만큼은 내가 좀 많이 좀 욕심껏 키우고 싶어. 이럴 때는 제라늄 화분 사이즈를 업 해주실 걸 조시고요. 추천드리고요. 아, 나는 공간이 조금 협소해. 그래서 제라늄들을 좀 아담하게 예쁘게 키우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럴 때는 화분 사이즈를 작게 다운시켜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조울시구가 이렇게 화분의 사이즈에 따라서 장단점을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화분 사이즈가 작으면은 무릎병에 좀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뿌리 내림이 잘 될 수 있고 그 대신 또 안 좋은 점이 또 뭐죠? 예. 화분을 빨리 분갈이가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왜? 뿌리가 꽉 차기 때문에 화분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양분들을 빨리빨리 보충해 주든지 아니면 화분갈이를 또 빨리 해줘야 되고요. 또 꽃볼이 생각보다 또 작게 열릴 수 있고 또 왜소하게 열릴 수 있다는 게 그게 또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또 화분이 이렇게 또 크잖아요. 크면은 또 어떻게 돼요? 무릎병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뿌리 내림에 그 너무 작은 그러니까 화분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싶어서 작은 삽목이를 갖다가 이렇게 큰 화분을 큰 집을 줘버리면요
뿌리 내리는데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제라늄들이. 그래서 무름병에 취약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화분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제라늄들을 놓고 키울 수가 없어요. 이 제라늄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쪽에 혼자 외롭게 크고 있거든요. 그만큼 조금 그 각자 꽃순이의 취향대로 화분 사이즈를 선택하되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제라늄 화분 관리할 때그 사이즈에 맞춰서 적당한 사이즈가 가장 좋아요. 적당한 게 뭐든지 넘쳐도 안 좋고 부족해도 안 좋듯이 제라늄 화분 사이즈는 적당한 게 좋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화분 관리 시즌이 봄과 가을이잖아요. 근데 봄 시즌은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름이 있죠. 그래서 여름을 준비하는 분갈이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름에는 뭐에 또 취약하죠? 무름병에 취약합니다. 뿌리 무름병에, 줄기 무름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봄 분갈이 때는 이런 큰 화분 사이즈보다는 약간 딱 맞는 사이즈나 아니면 화분을 다운시키는 게또 좋은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또 가을철에는요. 화분 이제 제라늄들이 힘든 여름을 지나고 또 분갈이하는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라늄들이 뿌리를 먼저 작은 화분에다가 먼저 뿌리를 잘 받은 다음에 가식을 먼저 한 다음에 뿌리가 어느 정도 내리면 이렇게 화분을 조금 왜냐면 가을철과 겨울철 그다음에 봄철 이쪽은 제라늄들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꽃 피우고 그런 시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라늄들을 좀 풍성하게 꽃을 많이 보고 싶고 왕꽃보를 보고 싶다 그러면 작은 화분 사이즈보다는 요런 큰 화분 사이즈로 제라늄을 심어서 제대로 심으셔서 꽃보를 오지게 팡팡팡 보실 걸 좋으시고가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시즌별마다 제라늄 화분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라늄 몸집에 따라서 각자 알맞는 제라늄 사이즈, 화분 사이즈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 맥을 좀 짚어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좋으시고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제라늄들 너무 작은 사이즈인데 내 욕심만 너무 크게 부려서 큰 화분에 심어버리면 제라늄들이 뿌리 내리고 또 활착하는데 뿌리 활착하는데 힘들 수 있다는 거 미리 좀 염두를 해주시고 내 제라늄에 맞춰서 살짝 좋으시고 스타일은 살짝 좀 작게 화분을 좀 넣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어느 정도 내리면 그때 제라늄 화분을 업혀주든지 아니면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은 뭐 제라늄 상태에 따라서 더 다운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별건 없어요. 오늘도 그죠? 그런데 제라늄 사이즈, 그 화분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제라늄을 나무로 보느냐 아니면 이렇게 작게 아담하게 꽃으로 구경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얼씨구 좋다. 감사합니다.